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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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만에 아주 완성도 있는 힘 있는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블 선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겨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담백하네요. 자, 라엘 선수도 소감. 네. 저희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안 좋게 이기고 진 경기들 많아가지고 네. 이번 경기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텀 듀오가 나와서 최근에 오늘 경기 자야 쓰셨고 최근 경기 뭐 세트 이즈카르마도 쓰셨잖아요. 바텀에서 라인전 체급을 많이 올리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팀적으로 그게 잘 통하고 있나요? 서포터가 얘기해줄까요? 일단 그냥 여러 가지 사실 플레이오프 이미 뭐 확정됐긴 한데 이제 플레이오프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냥 여러 챔프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자체는 2라운드에 직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두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라일 선수. 저희는 그 2라운드 직행도 물론 좋지만 그 플레이오프를 한 판 한 판 더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딱히 신경은 안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게임 내용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오늘 징크스 상대로 콩콩이 자야를 선택하셨는데 요새 콩콩이 자야의 티어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엘 선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챔피언 자체가 되게 그 콩콩이를 들게 되면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라마나 빌드가 되게 후반에 세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채팅창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네. 저의 또 악마적인 감성을 흔드는 질문이 하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드려볼게요. 라엘 선수 있잖아요. 라엘 선수에게 덕담 대 뉴클 누구를 닮고 싶은가? 아, 왜 고스트는 안 놓죠 그러면? 네, 덕담. 그러면 3인 중에 패배하면 별로 상처가 안 깊을까 봐. 일부러. 알겠습니다. 덕담이냐 뉴클이냐 선택. 라엘의 선택은 지금 귓속말 하고 군생활의 어떤 노하우가 지금 그렇죠.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과연 저는 진짜 라엘 선수 저는 진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본인 마음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과 하는 상관이 없대요. 그 앞에 징크스는 덕담형 닮고 싶고 뭐 카이파는 뉴클리어님 닮고 싶고 빈이랑 이런 것들 고스트형 닮고 싶습니다. 이야 덕담 고스트 사이에 어깨를 네. 나란히 하면서 뉴클리어가 그러면은 바이블 선수는 라엘 선수가 어떤 선수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 세 선수 중에 이거 좀 궁금하다. 그 먼 일에 이제 성향과 내 성향이 이 선수랑 더 잘 맞겠다. 사실 그냥 일단 라인전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로밍 다니는 걸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고스트 선수분 성향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다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워낙 또 장점이 그렇죠. 다른 이제 원딜러들이기 때문에 이 원딜러들의 장점을 모은 완성형 원딜러로 또 성장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기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블 선수는 그럼 저는 언급을 안 하신 거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끝까지 언급을 안 하네요.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플레이오프 진출보다는 우리는 2라운드 직행보다 좀 많은 걸 완성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플레이오프 진출과 목표, 우리 라엘 선수부터 한 말씀. 네, 뭐라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에서의 목표. 팬분들 기대해주신 만큼 플레이오프 때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승까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언제나 담원 기아를 응원해주시고, 우리 담원 신학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의상 컬러가 바뀐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담원 신학교를 대표해서 바이블 선수가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첫 시즌 시작할 때 모두 목표가 다 성장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전제도 많이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팀적으로 이미 이렇게 다 결정이 난 상태여서 뭐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정규 시즌 몇 등 하든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경험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해주시면 저희는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서 우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마청다운 얘기고, 일단은 저는 이번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플레이오프 다전제를 치르면서 또 이상형 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이블이 보기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가장 많이 시즌 시작할 때랑 좀 많이 변했다, 좋은 의미로 많이 변했다 싶은, 성장했다 라고 느끼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 선수 뽑기는 솔직히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자,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서 우리 담원기아 우리 1군 응아들의 아성을 넘어서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플레이오프 가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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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